여러분들은 북한 음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북한 음식 하면 평양냉면이나 아바이스인데 옥수수 죽만 먹는다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아는 북한 음식은 빙산의 일각. 그동안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정말 진짜 리얼 북한 음식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북한 젊은이들이 즐기는 진짜 북한 음식 베스트 5. 지역과 나이 불문, 남녀노소 모두가 사랑하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인조고기. 인조고기? 어이? 이게 인조고기예요? 꼭 어묵을 말아놓은 것처럼 생겼는데요. 인조고기 하면 당연히 고기로 만든 거겠죠. 말 자체로 인조,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기이기 때문에 그건 고기가 아니고 고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인조고기. 그 재료는 바로 콩찌꺼기. 찌꺼기를 안 버리고 왜 요리를 해먹느냐고요? 거기에는 다 그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95년부터 아마 한 98년, 99년도까지 이때가 가장 뭐 북한에서 어려울 때인데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이름을 붙였거든요. 숱한 사람들이 굶어죽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북한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1990년대 굶주림과 질병으로 대량 아사가 일어났던 고난의 행군 시기. 굶주림과 질병으로 이 시기에 사망한 북한 주민은 무려 350만여 명. 스스로 생존해야 했던 북한 주민들이 단백질 섭취를 위해 만들어낸 음식이 바로 이 인조고기입니다. 단백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하느라고 이런 인조고기와 같이 그런 찌꺼기를 그냥 먹기는 힘드니까 다시 갈아가지고 납작하게 눌러서 고기처럼 만들어서 단백질을 보충했던 겁니다. 쫄깃한 식감과 매콤한 양념이 떡볶이 맛과 비슷한 인조고기가 북한 젊은이들이 즐겨 먹는 진짜 북한 음식 5위를 차지했습니다. 처음 들어봤어요.